안녕하세요, 당민입니다. 오늘은 간만에 뉴메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뉴메탈은 사실 퓨전되어서 나온 그런 장르인데, 중국집에 보면은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을 때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잖아요. 조금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, 한마디로 혼종이다.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쌈박하다, 괜찮다 이거, 이런 반응이 있었고, 동시에 뭐 이런 게 메탈이냐, 작같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, 요즘으로 친다면은 뭐 이매진 드래곤즈라는 밴드가 있죠. 전자음악, 락이랑 접목이 돼가지고 크로스오버된 밴드가 있죠.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, 만약에 옛날에 이매진 드래곤스가 나왔으면 엄청 까였겠죠. 근데 요즘은 뭐 락이 죽었기 때문에 가끔씩 메탈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이매진 드래곤즈는 뭐 그딴 게 락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하는데, 거의 없다. 왜냐면 관심이 없다, 그런 거 하기엔 너무 지쳐버린 거죠. 아무튼 뉴메탈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에 진짜 뭐 누구나 한 번은 빨아봤지 않나, 뭐 그런 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뭐 예전부터 이 헤비메탈을 정통적으로 듣던 사람이면은 당시엔 좀 족밥 취급을 했다, 뭐 그거는 팩트죠. 사실 뭐 인터넷이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? 괜히 좀 까면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옛날에 있었는데, 아무튼 뭐 난리도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한 가지 확실한 거는, 옛날에 하드코어가 뉴메탈이랑 이꼴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는 했는데,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. 왜냐면 하드코어는 전혀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, 하드코어는 펑크록이 좀 파생된 장르고, 뉴메탈은 얼터너티브랑 힙합이랑 디제잉 뭐 이런 여러 가지 짬뽕이 되면서 섞인 장르라서 아주 좀 다릅니다. 아무튼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 그 e스포츠 채널에 굉장히 오프닝 곡으로 이게 많이 쓰였거든요. 대중들 사이에서는 크게 그나마 거부감이 적은 장르지 않나, 이 멜로디가 좋고 좀 그렇기 때문에. 또 이게 퓨전적인 장르다 보니까 확실히 그 표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죠. 솔직히 까고 말해서 제가 뭐 스래시 메탈을 좋아하긴 하지만은, 스래시 메탈은 깊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뭐 다 똑같다, 뭐 음악이 다 똑같은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고, 뭐 데스 메탈 이런 것도 막 다 뭐 꿀꿀거리고 뭐 음악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는데, 사실 뭐 뉴메탈 같은 경우는 밴드별로 이 특색이 아주 강하고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이다. 아무튼 뭐 뉴메탈이 우리나라에도 유행을 했는데 2000년대 초반쯤에 많이 유행을 했어요. 제가 그때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. 그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. 추억 얘기를 꺼내자면은 싸이월드 얼짱들이 태동하던 시절이 있죠. 난리도 아니었는데, 그 여성분들은 그 반윤희 스타일인가, 아무튼 옷을 뭐 그렇게 입고 버즈라든지 이런 게 막 나오던 시절이었는데. 그러면 뉴메탈은 언제 나왔냐, 그걸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슬슬 태동을 했다고 합니다. 어떤 밴드가 원조냐면은 뭐 콘이나 뭐 이런 밴드가 이제 원조격인데, 이게 얼터너티브 록 끝물에 뭐 해볼 건 다 해보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디스코나 힙합 뭐 이런 장르들이 하이브리드로 섞이면서 이렇게 새로운 장르가 나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 뒷배경에는 제가 조사하기로는 MTV가 있었는데, 90년대 이 힙합을 좀 밀어주면서 당시에 뭐 갱스터 랩 이런 거를 밀어줬다고 합니다. 레전드 취급받는 닥터 드레가 있었던 뭐 NWA 이런 크루들을 밀어주면서 스눕독이나 뭐 투팍 이런 레전드가 나오던 시절에, 그때가 이제 MTV가 돈 냄새를 맡고 밀어줬다고 합니다. 갱스터 랩 자체가 뭐 비트도 세고 가사도 세고 뭐 존나 빡센 음악이죠. 그러니까 뭔가 락이랑 이 퓨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거예요.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락도 이제 한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, 근데 이제 한쪽에는 그런 게 이제 장르가 이렇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섞였다고 합니다.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랩이랑 록이랑 접목되는 음악이 꽤나 많이 나왔는데, 제일 대표적인 게 런 DMC랑 에어로 스미스가 이렇게 크로스를 해가지고 Walk This Way라는 곡을 발표한 거죠. 그게 뭐 빌보드 4위까지 올랐는데,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점점 실험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런 게 막 나오면서 이제 섞이면서 여러 장르가 이게 잡탕이 되면서 퓨전 음식이 나왔는데, 그게 뉴메탈이죠. 아무튼 뭐 뉴메탈은 뭐 다 때려 박은 겁니다. 존나 좋은 것만 다 때려 박았는데, 뭐 힙합이나 디제잉, 랩, 댄스, 뭐 헝크도 넣었다고 하고, 뭐 얼터너티브 록 이런 거를 다 이제 해가지고 나온 건데,
뉴메탈이 뭐 새로운 메탈이라서 뉴메탈이다. 근데 그게 아니라 NU거든요, 스펠링이. 그래서 뉴메탈 뭐 이렇게 부르던데 NU가 도대체 뭐냐? 뭐 그걸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. 그럼 NU가 뭡니까? 이러는 거. 그냥 그거다. 이러니까 아, 이 새끼들 모르면서 그런갑다 했는데 뭐 이게 뭐 네임 언노운 메탈인가? 뭐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확실히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아시는 분은 좀 리플 달아주세요. 아무튼 뉴메탈은 뭐 대중음악이죠. 대중가요죠. 존나 좋습니다. 솔직히 뭐 학창시절에 이 링킨파크 안 빨았던 인간이 있는가 하면 솔직히 뭐 다 좋아했던 밴드고 아주 뭐 좋은 음악들이 많습니다. 옛날에 그 하드코어랑 혼동돼서 쓰이기도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게 서태지 씨가 이 울트라매니아라는 아주 간지나는 그런 음반을 냈었죠. 그 당시에 2000년대였는데 서태지 씨가 컴백을 하면서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생소하다 보니까 평론가 분이라던가 뭐 이런 언론에서 서태지 음악이라 굉장히 빡세니까 이전까지는 듣지 못한 그런 사운드니까 이걸 하드코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. 뭐 용어가 좀 잘못 사용이 됐는데 하드코어는 그 바이오하자드 같은 밴드가 있죠.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다르죠. 근데 또 당시에 이 락꼰대들이 많았는데 다음 카페 이런 데서 막 서태지 하드코어한 음악 너무 좋네요 이러면은 막 날라와가지고 막 감히 지금 하드코어라고 했습니까? 이러면서 막 집단 린치를 가하면서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. 제가 뭐 혹시 틀린 게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리플을 달아주십시오. 뭔가 장르가 섞여서 나왔다. 그럼 어떤 게 나왔느냐? 초기에는 뭐 콘이나 뭐 데프톤즈 이런 밴드가 있고요. 중기에는 뭐 시스템 오버 다운이나 슬립남 뭐 링킨파크 에바네센스 그런 밴드가 있고 후기에는 뭐 머드베인 같은 밴드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추천 뮤지션은 무조건 뭐 콘이죠. 콘은 아주 뭐 엄청난 밴드죠. 우드스톡 라이브가 끝내주는 옛날에 그걸로 처음 접한 밴드인데 굉장히 헤비하고 암울한 사운드가 매력적인 밴드입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. 보컬인 조나단 데이비스가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지 이런 거를 잘 노래하고 뭔가 패션도 당시에는 멋지고 그래가지고 간지가 있는 밴드였죠. 조나단 데이비스가 주로 쓰는 그 마이크가 에일리언 그런 디자인의 마이크가 있거든요. 그것도 이제 옛날에 무리준 씨가 솔로 앨범을 내면서 모티브를 얻어서 막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아티스트죠, 콘이. 그래서 콘의 초기작들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뉴메탈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 밴드들이 많죠. 뭐 데프톤즈나 아까 말씀드렸던 링킨파크. 이거 링킨파크는 뭐 전설의 밴드인데 96년도에 나온 밴드고 진짜 뭐 인문용으로는 요만한 밴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따로 다룰 거긴 한데요. 크라울링이라는 곡이 있거든요. 그거를 딱 듣고 그때 정신을 못 차렸어요. 장엄한 그 사운드랑 함께 체스터 베닝턴의 그 보컬이 팍 터지는데 아, 너무 멋있더라고요. 너무 좋다 노래 이렇게 느꼈는데 뭐 링킨은 하이브리드 시오리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뭐 3천만 장 이상 팔린 밴드고요. 어마어마한 밴드니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추천할 뉴메탈은 슬립낫이죠. 슬립낫도 아주 인기가 많은데 요즘도 현역으로 뛰는 밴드고 이 밴드는 굉장히 빡센 밴드입니다. 당시에 저는 데스메탈을 듣다가 이제 슬립낫을 들었는데 솔직히 은근히 놀랐습니다. 왜냐면 데스메탈보다 더 빡센 음악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슬립낫 좋다고 해서 우연히 딱 들어봤는데 너무 빡센 거예요. 생각보다 웬만한 데스메탈보다 더 빡센 거예요. 슬립낫의 빡셈은 조금 데스메탈의 빡셈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. 뭐냐면 데스메탈은 이 뭔가 그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꽤나 있거든요. 들으면 이게 음악이냐 뭐 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슬립낫은 이 빡센 와중에 이 그루브함이 있죠. 그래서 굉장히 좀 대중적인 빡셈이죠. 오히려 이거를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. 뭐 SIC나 뭐 피프리 골식 이런 초기의 음악은 뭐 엄청나다. 그리고 다음 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밴드가 바로 림프 비즈킷인데 이 밴드도 저도 참 좋아했죠. 웨스볼랜드 기타라든지 프레드 더스트 당시에는 진짜 악동이었는데 랩이랑 샤우팅도 꽤나 잘하고 명곡들이 많습니다. 특히 그 커버곡 중에 페이스라는 곡이 있는데 요걸 마지막에 진짜 정말 지랄 발광을 하거든요. 이런 음악을 접할 수가 없으니까 어릴 때는 야 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페이스라는 곡이 아주 뭐 엄청나죠. 정말 명곡들이 너무 많습니다. 브릭스토프라든지 핫도그 뭐 이런 곡들 롤린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음악이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좀 뉴메탈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뉴메탈 안 듣는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오픈 마인드로
들어보면 생각보다 좋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다뤄봤고, 요즘 뭐 저도 이 본업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신경을 못 썼는데 점점 이제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.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다음에도 더 재밌는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